먼저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처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행적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5절 말씀에는 바로 그것이 성령임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증인으로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스승의 일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고 제자이고 사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그리고 전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데 바로 그것이 증인된 삶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누는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어제 주일 본문의 생명의 산 본문이기도 한데요. 2장 13절 말씀에는 바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밖에 되지 않은 때였어요. 바로 그때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바로 그때 각 사람들의 말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방언은 저희가 지금 하는 말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처럼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영어 방언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했는데 저는 안 주시는데 이제 각 사람들의 지금처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방언도 하고 또는 다른 언어로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때의 방언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언이냐? 그것은 각 지역의 언어로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지역의 언어. 각 지역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느냐? 이때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 각 지역에 퍼져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온 각처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모여 있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새벽녘에, 아침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조용하게 있지만 밤중에 새벽에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때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컸던 것이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 그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막 모여들어서 주목하여 보았더니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러고 있느냐 모여들었더니 바로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각 처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들어봤더니 내가 아는 언어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저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처럼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 언어를 알 수 있느냐, 다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신비롭게 여기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도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바로 그때에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또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경 말씀을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에도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서서 외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얘기하느냐? 아니요.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같이 비아냥거린다고 같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조롱한다고 같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한다고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때 너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서서 너희 생각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요. 지금이 제3시 오전 9시인데 누가 술에 취했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면요, 오전 9시, 9시, 12시, 3시에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기는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마시지 않고요, 아침에 마시지 않고 저녁에 함께 잔치를 하고 잔치를 베풀 때, 흥겨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포도주를 마셨죠. 그러니까 지금이 취한 것이 말도 안 된다.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아침부터 술 마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일상을 봐도 그렇지 않은 것, 마땅한 것,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이것은 꼬치꼬치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변론을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두 번째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선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바로 그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15절 말씀에 저희가 그냥 지나왔지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말로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엘서의 말씀,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엘서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구회를 말세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후회라는 부분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예언은 무엇이고 환상은 무엇이고 꿈은 무엇이냐, 그 나누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반복 어구로 그냥 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신기한 것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늙은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지혜가 있죠. 그리고 교훈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이제는 내 앞날에 뭐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이제 살면 뭐 10년, 20년 더 살겠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이가 들었을 때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얘기합니다. 제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QT도 중요하죠. QT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더 진리를 얘기하고 이제 더 증인 이렇게 변론하는 것도 나중에 다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메시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족한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있으시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계시와 예언과 메시지를 여러분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임하고 그때가 있는데, 물론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반복 어구지만 기사는 이전, 과거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임하였던 과거, 이전에. 근데 징조는 이후에,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시점으로 보면은
시간적인 흐름에서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별표도 치시고요. 이렇게 형광펜 있으면 지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요. 오늘 자녀들, 젊은이든 늙은이든 나의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누구도 상관없이 누구일지라도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경험이 많고 적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이 목사였어요. 이런 얘기 또 드렸었는데 수요일마다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저만 검사를 안 하셨어요. 신뢰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 가방 안에는 놀라운 수요일마다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그것은 제 가방 안에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뭐 담배든 뭐 이상한 책들 이런 것들이 그 쫙 모였다가 그 소지품 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풀려져 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미안하니까 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사부 나중에 네가 교회를 하게 되면 내가 그때 거길 나갈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가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은 죄가 많아서. 근데 고등학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 되면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면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모스 선생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님 믿으려면 절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20살이 되면 좀 사람 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 40이 넘으면 좀 사람 될 줄 알았어요.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아들이 셋이 됐는데 이렇게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도요 점점 더 부족한 제 자신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은 적용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또 현재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만 붙들면 그 이름만 붙잡으면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써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으로 사십시오. 무엇을 전하는가?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잘 살아요. 아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그냥 고백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었습니다. 근데 놀이동산에 타는데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재밌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재밌어도 좋은 겁니다. 그거 즐기셔도 좋아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타는데도 저는 이렇게 어지럽기만 하고 그냥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가 제일 재밌냐? 예배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제일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그렇게 예배하고 싶고 천국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또 하나 고백드리면 지난주 토요일 날 노래방에 갔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사님들 같이 이렇게 저희 청년들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팔만 아프고요. 탬버린 열심히 쳤거든요. 근데 예배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좋은 것 즐길 거다 누리세요. 영화도 보시고 이거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제일 좋은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래서 어제 노래방에서 딴거 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뭐 이렇게 예,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에는 집회가 됐어요.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셔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노래방 가셔도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고 예. 그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복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안에 누구든지 찌르면 예수, 예수, 예수 이것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누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말씀조차 살아가는데 험담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 소망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소리나 사람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나의 모든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의 인생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만 붙들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며 오직 예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오직 예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하며 예수 복음만 증거하며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또한 그 가정과 만남과 일터 가운데, 또한 땅 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